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자, 4절에 보시면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자, 이제 4절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장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를 분석해 본 결과, 이제 이 거래의 분석을 가지고 재무상태표. 네, 한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어떤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 즉 회사가 얼마만큼 돈을 벌었는지 그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저희가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재무상태표부터 보시면요. 자, 1번에 재무상태와 재무상태표도 아닌데요. 자, 재무상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 특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을 의미한다. 재무상태라는 것은 회사의 재산이 얼마나 있고, 그 다음에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자본도 얼마나 있는지, 이러한 자산, 부채, 자본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태가 바로 재무상태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그 상태를, 재무상태를 표로 나타낸 거. 그게 바로 재무상태표였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재무상태를 나타낸 표를 저희가 한번 작성해 볼 텐데요. 자,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표는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느냐? 저희가 방금 전에 썼던 이 재무상태표 등식에 따라서. 재무상태표 등식. 재무상태표 등식 뭐였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런 등식에 따라서 그냥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을 쭉 써주시면 돼요. 자산, 부채, 자본을 이렇게 쭉 써주시면 돼요. 자, 이 양식은 저희 아까 봤었다시피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서 자산, 부채, 자본을 쭉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 이렇게 선이 삐뚤삐뚤하네요. 마음이 삐뚤삐뚤해서. 자,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예쁘게 왼쪽과 오른쪽을 맞춰서 금액이 일치한다라는 의미로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맞춰서 써주시면 되겠다.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간 숫자들은 어떻게 이제 저희가 설정하느냐? 간단해요. 자, 아까 저 예제 1번에서 썼던 그 숫자를 통해서 좀 말씀드려보면은 저희가 9월 30일 현재, 9월 30일 현재, 9월 말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라고 되면은 이 9월 30일 현재의 자산들의 잔액과 부채와 자본들의 잔액을 다 그냥 몽땅 옮겨 적으시면 돼요. 그냥 옮겨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MS 에어의 9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라고 하면은 이 9월 30일 현재 자산부채 자본의 잔액들을 남아있는 금액들을 그냥 다 갖다 옮겨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73,000원, 갖다 써보면은 현금 73,000원, 그다음에 설비 8만 원, 소모품 15,000원, 이렇게 쭉 잔액을 갖다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채와 자본, 미지급금 7,500원, 그다음에 자본금 16만 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남아있는 잔액들 다 갖다 쓰시면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그냥 잔액들 갖다 쓴게 재무상태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나서 재무상태표 등식이 만족하는지, 이런 재무상태표가 재무상태표 등식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좀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은 이 자산의 전체 합계,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전체 합계, 그다음에 부채와 자본의 합계를 더해보시면 되죠. 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등식을 만족하는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다 더해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자산 합계 얼마인지 다 더해보시면 얘가 168,000원이 돼요. 168,000원. 그다음에 오른쪽도, 오른쪽도 부채와 자본 합계에서 168,000원. 이렇게 좌변과 우변 합계가 일치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별거 없죠, 그죠? 그냥 잔액들 쭉 갖다 쓰시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좀 짚어야 될점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재무상태표 등식을, 제가 재무상태표를 잔액을 통해서 그려봤는데요. 근데 이 재무상태표를 저희가 이제 언급할 때, 이제 부를 때, 왼쪽에 있는 자산, 왼쪽에 있는 자산을 저희가 아까 뭐라고 불렀었냐면 좌변이라고 했었는데, 왼쪽 좌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는 회계에서는 이 왼쪽을 저희가 차변, 좌변이 아니라 차변이라고 부를 거예요. 차변, 차변. 차.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저희가 부채와 자본이 쓰이는 오른쪽은 우변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이제 우변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부채와 자본이 쓰이는 오른쪽은 대변 이렇게 부를 거예요. 큰 거가 아니라 대변, 오른쪽 있는 것을 저희가 대변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부르냐? 영어로는 debit credit 이렇게 부르는지는 저도 몰라요.
이것은 그냥 예전부터 이게 17세기부터 써왔던 용어라고 하는데 그 17세기부터 써왔던 용어를 이제 일본식으로 한자를 번역해서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저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 그런 부르기로 한 명칭으로 그냥 차변 대변 쓰기로 하자. 예, 차변 대변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은 차, 오른쪽은 대.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이게 차변과 대변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머릿속에서 이걸 탁 암기해 놓으세요. 고정을 해 놓으세요. 왼쪽은 차변, 오른쪽은 대변.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에 차변 쪽에는 자산이 쓰이고, 그다음에 대변 쪽에는 부채가 쓰인다. 부채가 자본이 쓰인다. 이렇게 암기를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 19페이지에 그림 1-7번에 차변, 대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재무상태표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재무상태표의 의의 나와 있는데요. 자, 재무상태표의 의의. 자, 재무상태표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를 조금 이제 설명드리면. 자, 일단 첫 번째, 가로 1번. 기업의 경제적 자원과 조달 원천. 네, 이건 뭐냐면, 회사가 이렇게 경제적 자원,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자산을 보면은 지금 16만 8천 원어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16만 8천 원어치 자산을 회사가 어떻게 조달해 왔느냐. 이 자산을 사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이제 조달해 왔느냐를 나타내는 표다라고 분석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16만 8천원어치 자산을 저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채로부터 빚을 져서 7,500원만큼 이렇게 조달했고 그다음에 주주로부터 이렇게 16만 500원만큼 조달했다라고 하는 게그첫 번째 재무상태표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16만 8천원어치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빚을 져서 7,500원만큼 자산 마련했고, 그 다음에 16억 500원만큼 주주로부터 온가 받아서 자산을 가져왔다. 자산을 조달했다. 이렇게 이제 재무상태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그냥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자, 두 번째 의미 읽어보시면요. 자, 기업의 자원의 구속. 자, 기업의 자원의 귀속. 귀속. 이런 거 나오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자, 여기 쓴 것처럼 이렇게 어디로부터 조달했냐? 그게 아니라 회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제 만약에 빚쟁이들과 그다음에 주주들한테 배분할 때 빚쟁이들한테는 얼마만큼 이 자원을 배분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주들한테는 얼마만큼 자원을 배분해야 되느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두 번째 재무상태표의 의의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산을 보면은 16만 8천 원어치가 있는데 16만 8천 원어치를 이제 그 빚쟁이들하고 그다음에 주인들한테 쭉 뿌려요. 뿌릴 때 빚쟁이들한테는 요 7,500원의 빚을 갖다 먼저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16만 500원어치는 주주들한테 회사의 주인인 그 김재빈 씨한테 쭉 이제 자산을 뿌릴 수 있다. 자산이 귀속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가 바로 이 재무상태표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분석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떠한 이제 형그 순서로 이 재무상태표를 분석하는지 간에 결국 저희가 이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자산인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러한 관계를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결과론으로서 자산인 부채 플러스 자본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 저희가 그려봤고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별거 없어요. 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경영성과와 손익계산서 보실 텐데요. 자, 요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보셔야 돼요. 자, 경영성과와 손익계산서. 자, 경영성과와 손익계산서. 자, 저희가 이제 경영성과라는 걸 측정해야 되는데요. 경영성과. 경영성과라는 걸 측정해야 되는데, 자, 경영성과라는 거 뭐냐면, 그 간단히 얘기하면은, 회사가 벌어들인 돈, 회사의 이익, 회사의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1돌을 치면은 학점 생각하시면 되죠, 학점. 아니면은 성적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전교 1등 했다, 반에서 1등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성과인 것처럼 회사도 이제 회사의 그 지표가 뭐냐, 회사가 일을 잘했는지 영업을 잘했는지 돈을 잘 벌었는지 지표가 뭐냐, 이를 이제 성적으로 매기는 그러한 것을 저희 경영성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영성과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근데 회사의 경영성과, 회사의 경영성과, 즉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성과를 뭘로 판단할 거냐부터가 일단 문제가 돼요. 뭘로 판단할 거냐, 뭘 보고 이 회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거냐부터 결정하는 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성적을 얼마나 잘 내느냐,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제 학점을 얼마나 잘 내느냐,
네, 그래서 학점이 몇 A냐, A+냐, B냐 이런 그 성적 지표로도 여러분들의 성과를 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돈을 벌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래서 월급이 얼마냐 이런 거로도 여러분들의 그 성과를, 예, 뭐 돈이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성과를 이렇게, 예, 판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이, 예, 성과 지표, 성과 측정의 지표가 이제 회사 입장에서 어떤 게 돼야 되는지를 좀 먼저 언급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 근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회사의 자산이 증가했다, 회사에 뭐 돈이 증가했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회사가 잘한 거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회사에 돈이 증가했다, 자산이 증가했다라고 해서 회사의 경영 성과다. 네 정말 일 잘해서 이익을 냈구나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어떤 거래가 있을 수 있냐면 회사가 돈을 이제, 예, 돈 현금을 이렇게 현금이 증가했는데, 근데 그 현금이 증가한 이유가 정말 열심히 돈을 벌어서 현금이 증가한 게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빚을 줘서, 예, 은행한테 이렇게 차입을 해와서 그래서 차입금이라는 이 부채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현금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현금이 증가했는데 막 현금이 막 10억, 막 100억 이렇게 늘어났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현금 10억, 100억 늘어난 게 은행부터 돈 꼬아서, 예, 돈을 꼬아서 현금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이 현금이 증가한 지표는 회사가 정말 열심히 일을 잘해서, 그래서 성과를 내서, 그래서 현금이 증가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라는, 그냥 회사의 자산이 증가했다고 해서, 회사의 자산이 증가했다고 해서 이것을 경영성과로 볼수 있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를 경영성과로 봐야 될까를 저희가 이제 고민한 결과 이런 결론을 냈어요. 회계상으로서 회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익을 냈는지 못했는지 여부는 뭘로 판단하느냐? 자산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채도 감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순액, 예, 자산과 부채의 순액, 이걸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순자산이라고 불러요. 순자산, 예, 순자산, 순자산을 부르는데, 이 순자산이 증가하면은 아, 이 회사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었구나라는 것의 지표로 쓸수 있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자산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부채도 같이 감소해야 돼요. 아니면 부채가 고정돼 있으면서 자산이 증가해야 되지. 부채가 증가하면 자산이 증가하면은 그것은 돈번 것으로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빚도 감소하면서 자산이 증가하는지, 회사의 순자산이 증가하는지, 그게 회사의 퍼포먼스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 자산 빼기 부채, 이 자산 빼기 부채는 아까 어디서 봤었죠? 자본이었죠, 자본, 그죠? 자본, 자본이에요. 즉 경영성과는 어떻게 저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자본이 증가한 것이, 즉 주주의 몫이 증가한 것이 회사 입장에서 경영성과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회사의 자본이 증가하면은 아, 요게 경영성과다라고 저희가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도, 예, 사장님 입장에서 당연한 거죠. 회사가 막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주의 몫이 막 증가해요. 그럼 이 회사가 잘한 거죠, 그죠? 예, 엄청 잘한 거예요. 회사가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막 이제, 예,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돈을 막 많이 벌어요. 근데 이제, 예, 좋은 직장 얻으면은 이제 어머니한테 용돈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죠. 그럼 어머니가 막 좋아하시겠죠. 예, 왜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잘했으니까, 예, 성과가 났으니까, 이제 자식이 잘 키웠으니까, 그죠? 예, 뭐 어쨌든 그런, 예, 자본이 증가하는 것이 바로 경영성과다라는 겁니다. 경영성과. 그래서 자본이 증가해야지 회사가 성과를 낸 거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경영성과.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의 영업을 통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및 성과다인데, 거기 옆에다가 이거 하나만 써주세요. 자산 빼기 부채가 증가하는 게 성과고, 그 다음에 자본이 증가하는 게 경영성과다라는 거 하나 적어주시고요. 제거를 필기해 주시고. 자,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면은 회사가 돈을 번 거다, 예, 성과를 낸 거다, 이익을 낸 거다 이렇게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단순히 자본이 증가했다고 해서 모든 자본의 증가를 이익으로 볼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자본이 증감하는 원인은 두 가지 종류의 원인이 있어요. 두 가지 원인이, 예, 원인에 의해서 이 자본이 증감할 수 있어요. 자, 그두 가지 원인을 조금 먼저 좀 말씀드려보면은, 첫 번째, 자본이 증가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는 자본거래라는 게 있고요. 자본거래. 그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손익거래라는 게 있어요. 손익거래. 손익거래. 자, 손익거래라는 게 있다. 그래서 자본이 증감하는 원인,
자본이 증가하는 권리는 일단 거래에 의해서 자본이 변동하는데요. 예, 당연히 거래가 있어야지. 회계상에 거래가 있어야지 자본이 변동하겠죠. 근데 그 자본이 변동하는 그 거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본 거래라는 거래에서 이 자본이 변동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손익 거래. 예, 손익 거래라는 것에 의해서 자본이 변동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자본 거래랑 손익 거래가 뭐냐를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자, 자본 거래는 주주와 거래한 것이 자본 거래요. 예, 자본 거래 정의가 뭐냐면 주주와 거래한 예, 주주와의 거래를 저희가 자본 거래라고 한다. 그럼 손익 거래는 뭐냐? 예, 손익 거래는 주주 이외의 제3자, 주주 이외의 다른 사람하고, 예, 주주가 아니면 당연히 잘해요. 주주 이외의 다른 사람하고 거래한 게 바로 저희가 손익 거래라고 봐요. 그래서 뭐 예, 손님한테 돈 받은 거, 종업원한테 월급 준 거, 예, 파워블로그한테 예, 광고비 준 거, 이러한 모든 거래에 의해서 자본이 변동하면은 그 자본의 변동은 손익 거래에 의한 자본의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럼 그 중에서 이러한 이 거래 중에서 어떠한 거래에 의해서 자본이 변동한 것을 경영성과로 봐야 되느냐? 이 자본 거래에 의해서 변동한 예, 자본의 변동은 경영성과로 보지 않아요. 이 손익 거래. 손익 거래에 의해서 변동한 자본의 변동만 저희가 경영성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자본 거래에 의해서 변동한 자본의 변동은 경영성과로 보지 않느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이거 당연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저희 김재민 씨가 MS 헤어에 미용실에 돈 15만 원 냈어요. 15만 원 넣었어요. 15만 원 이렇게. 그럼 MS 헤어 입장에서는 15만 원 돈 받으면서 돈 받았다, 우리 돈 벌었다라고 해서 막 좋아해서 우리 이익 났으니까 성과급 잔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예. 주주가 이 회사한테 준 돈은 그냥 주주의 몫이 그대로 고스란히 늘어난 것일 뿐이지, 이 MS 헤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이 아니에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뭐 삼성전자, 예. 이재용 회장님, 예, 지드래곤. 자, 이재용 회장님이 지금 요즘 뭐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시장이 뭐 어렵다 막 해가지고 예, 조금 실적이 안 좋다, 뭐 실제로는 굉장히 좋지만 실적이 안 좋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야, 그럼 너는 힘드니까 신규 투자하려면 돈 필요하니까 내가 3조 쏴줄게. 3조 쫙 쏴줬어요. 예, 자질 털어서 쫙 쏴줬어요.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렇게 받은 돈, 예, 이 회장님한테 받은 돈, 네, 3조 받은 돈, 이 3조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익 났다, 그럼 이제 3조 가지고 우리 성과급 장차자,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예, 주주로부터 받은 돈은 이익이 아니에요. 회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조라는 돈은 그냥 주주의 몫이 고스란히 늘어나는 것일 뿐이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의 강의 팔고, 삼성전자 핸드폰 팔고, MS 헤어는 머리 잘라주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해서 번 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건 번 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본 거래에 의한 자본의 증가는 경영성과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예, 자본 거래에 의한 자본의 증감은 경영 성과가 아니다라는 거. 즉, 자본 거래 이외, 손익 거래에 의한 예, 자본 거래 이외의 거래, 즉 손익 거래에 의한 자본의 변동만 경영 성과로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경영 성과. 자, 이제 최종적으로 경영 성과가 뭔지 아셨어요? 자, 경영 성과라는 것은 자본이 증가하는 건데, 그 자본이 증가하는 것도 모든 자본의 증감이 아니라 손익 거래에 의해서 자본이 증감해야지 저희가 그 손익 거래에 의한 자본의 증가를 경영 성과라고 본다. 라고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손익거래, 주주 이외의 제3자와의 거래, 그게 바로 경영성과다라고 정리가 돼 있죠.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최종적인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손익거래에 의한 자본의 변동이 경영성과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럼 도대체 이 경영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예,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경영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제 경영성과라는 게 저런 거라는 거, 순위권에 의한 자본의 증감이라는 거 알았는데, 그럼 저 경영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를 이제 또 고민해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건 아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공부 잘하는 것을 어떻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거냐? 그래서 뭐 정시 수능 점수로 할 거냐, 아니면 내신으로 할 거냐, 뭐 수시를 해가지고 뭐 이제 면접을 볼 거냐, 막 이런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회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손익거래에 의한 경영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즉, 회사의 손익거래에 의한 자본의 변동을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네. 자, 첫 번째 방법은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접근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자본접근법. 이건 뭐냐면 회사의 기초 자본, 네, 기초 시점에
기초라는 것은 어떠한 기간의 초, 그러니까 뭐 1월 1일, 9월 1일, 월초, 연초 이거 말해요. 그죠? 기초 시점에 자본을 저희가 살펴봐요. 기초 시점의 자본. 그 다음에 기초 시점의 자본부터 기말 시점의 자본까지 자본이 증가한 총금액. 자본이 증가한 총 증가액. 증가액을 이렇게 저희가 뽑아봐요. 증가액.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 자본이 100원이었는데, 근데 12월 31일에 자본이 300원이 되었다. 그럼 1년 중에 증가한 자본 금액은 200원이다. 이렇게 저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총 증가액을 이렇게 뽑아봐요. 근데 이총 증가액을 저희가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이총 증가액은, 자본거래에 의한 증가액과, 그 다음에 손익거래에 의한 증가액,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자본이 증가한 것은 원인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본거래에서 이 자본이 증가한 것과, 그 다음에 손익거래에서 자본이 증가한 것이 있다. 그죠?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두 가지 원인에 의한 자본의 증감이 다 여기 안에 총 증감하는 게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 손익거래에 의한 자본의 증감액, 즉 경영성과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총 증감액에서 뭘 빼내셔야 되느냐? 이 자본거래에 의한 자본의 증감액을 빼내셔서, 그래서 손익거래에 의한 자본의 증감액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역산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이 손익거래에 의한 자본의 증감액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총 증감액에서 총 증감액을 구분해서 자본거래에 의한 자본의 증감액을 이렇게 발라내시면은 손익거래에 의한 자본의 증감액, 즉 경영성과가 역산에 대해서 노출이 될 거다라고 저희가 이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 숫자들을, 이 산식을 아까 보셨던 예제 1번의 숫자에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 자, 아까 저희 거래 분석 해봤었죠? 거래 분석. 9월 1일부터 MSA에 대해서 거래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이렇게 자본이 15만 원만큼 증가해서 15만 원부터 쭉 이제 1년 한달 동안 쭉 거래한 다음에 9월 30일에 16만 500원이 증가 그 남아 있게 되었다. 그래서 9월 1일에 자본이 15만 원, 그다음에 9월 30일에 자본은 16만 500원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 MS 헤어의 경영 성과, 9월 달의 경영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뽑아 보시면요. 이쪽으로 오셔서. 자, 기초 자본은 15만 원이고요. 그죠? 9월 1일에 자본은 15만 원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 예제 1번의 해답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기초 자본은 15만 원이었는데, 자, 근데 9월 30일, 월말의 자본, 월초의 자본은 15만 원이었는데, 월말의 자본은 얼마였냐면, 다쭉 거래를 합산한 결과 잔액이 16만 500원이 되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총 증감액, 총 증감액이 만 500원이요, 이렇게? 1500원, 그죠? 그래서 월초부터 월말까지 자본이 증가한 금액 뽑아보니까 1500원만큼 자본이 증가했다. 자, 이렇게 해서 1500원 계산했고요. 자, 이 1500원 중에서, 1500원 중에서 자본거래에서 증감한 자본과, 그 다음에 손익거래에서 증감한 자본, 자본거래에서 증감한 자본과 손익거래에 의해서 증감한 자본, 이 자본 금액을 저희가 뽑아보실 텐데요. 자, 자본거래에서 증감한 자본이 뭐가 있었냐면,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주주 이름이 뭐였죠? 김재민 씨. 김재민 씨가 MS 헤어로부터 가져간 5천원. 김재민 씨가 중간 이제 월말쯤 되어서 MS 헤어로부터 가져간 5천원. 그 5천원이 바로 자본거래에 해당이 돼요. 그죠? 다른 것들은 다 손익거래예요. 근데 주주와 MS 헤어가 거래한 건 뭐냐면, 주주와 MS 헤어가 거래한 건 뭐냐면, 이 MS 헤어로부터 너돈 많이 벌었네? 그중에서 5천원을 가져와봐. 라고 해서 김재민 씨가 뽑아간 그 5천원. 그 5천원이 이 자본거래에 의한 자본이 증감이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자본거래에 의한 자본의 감소가 5천원이 있었다. 자,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이 손익거래에 의한 자본 증감액은 얼마다? 15,500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즉, 9월 달 중에 1,500원만큼 자본이 총 증가했는데, 근데 5,000원만큼은 자본거래에서 자본이 감소했어요. 그럼 손익거래에서 증가한 자본은 15,500원이기 때문에 이 15,500원과 5,000원을 퉁쳐서 합해서 총 증감액 15,500원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15,500원을 경영성과로 역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두 개를 합한 금액이, 이두 개를 합한 금액, 자본거래에 의한 증감과 손익거래에 의한 증감 합한 금액이 총 증감액이 되려면 이 손익거래에 나가는 자본의 증감액은 15,500원으로 역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본접근법에서는 회사 자본의 전체 증감액에서 자본거래에 의한 증감액을 싹 발라내서, 그래서 손익거래에 의한 자본의 증감액, 즉 경영성과를 역산하는 방법이 바로 자본접근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계속 하고자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경영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 경영성과에 대한 측정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자본접근법은 이렇게 측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저희 교과서 20페이지 맨 밑에 그림 1-8에 왼쪽에 쓰여 있어요.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자본접근법에서 자본의 증감액을 계산해 봤는데요. 자, 근데 이렇게 자본접근법에서 자본의 증감을 계산해 보니까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느냐? 예, 자본접근법은 이 손익거래에 의한 경영성과, 이 경영성과가 왜 이렇게 15,500원만큼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 15,500원만큼이 예, 돈번 거, 경영성과 발생한 거, 이걸 어떻게 벌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구성 요소를 저희가 판별해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회사가 뭐 머리를 잘라가지고 100만 원만큼 벌었는데, 그 100만 원 중에서 99만 원어치는 뭐 회식에 썼는지, 아니면은 뭐 5만 원어치 돈 벌어서 4만 원어치 돈을 썼는지, 그 구성 요소 얼마만큼 돈 벌고 얼마만큼 돈 썼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성 원인, 그 발생 원인, 구성 금액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경영성과를 자본적금법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그두 번째 방법이 바로 거래적금법이에요. 거래적금법, 손익법이라고 하는데요. 거래적금법. 이런 손익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건 뭐냐? 단순해요. 자, 손익거래에 의한 자본의 증가를 수익이라고 이름 붙여요. 손익거래에 의한 자본의 증가. 예, 손익거래에서, 제3자 거래에서 자본이 증가한 것을 그냥 수익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손익거래에 의해서 자본이 감소한 것을 비용이라고 이름 붙여요. 그래서 개별적인 거래를 쫓아가면서, 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그 거래를 쫓아가서, 야, 너 손익거래에서 자본 증감했냐? 그러면 너 자본 증감한 거 맞네. 경영성과네. 그럼 너 자본 증가했으면 수익, 자본 감소했으면 비용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별도의 이름 붙여서 그 자본의 증가 원인을 판별해 보는 게 바로 이 거래적금법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다 쫓아가서 이게, 예, 손익거래에서 자본이 증가했다, 주주의 몫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수익으로, 그다음에 주주의 몫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그 예제 1번 자료 잠깐 이쪽으로 오시면은, 자, 예제 1번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자본이 증감하는 거래, 예, 자, 9월 30일까지 자본이 증감하는 거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손익거래는 뭐냐? 이 김재민 씨와의 거래를 제외한 손님과의 거래, 광고비로 낸 금액, 종업원한테 급여준 금액, 요세 가지 거래가 바로 손익거래예요. 그죠? 손익거래. 자, 근데 손익거래에서 자본이 증가했다. 그럼 요 녀석은 수익이라는 명칭을 붙이고요. 그다음에 자본이 감소했다라고 한다면 비용이라는 명칭을 붙여요. 그래서 손익거래에서 자본이 증가하면은 주주의 몫이 늘었으면은 수익. 그다음에 손익거래에서 자본이 감소했으면은 주주의 몫이 줄면은 비용. 그래서 이 수익과 비용을 각각 따로따로 다 하나하나, 예, 그 발생 원인을 판별하는 게 바로 거래적금법이다. 그래서 이쪽에 와서 이제 그 수익과 비용을 세부적으로 써보시면은, 자, 손님한테 이제 머리 자르면서 손님한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서 번 돈은 매출액, 이렇게 해서 2만 원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광고에서 쓴 돈, 예, 광고에서 쓴 돈은 뭐 광고비, 이렇게 해서 비용의 한 항목으로 500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한테 월급 준 거, 예, 월급 준 돈, 급여라고 해서 4천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손님하고 이제 손님한테 돈을 벌어서 손님한테 돈, 그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번 것을 저희가 매출액이라는 수익으로, 그 다음에 광고에서 쓴 돈을 광고비라는 비용으로, 그 다음에 종업원한테 돈준 것을, 예, 월급 준 것을 급여라는 비용으로. 그래서 이러한 개별적인 수익 안에 또 매출액, 비용 안에 광고비, 급여, 이러한 개별적인 이러한 그 항목들을 쭉 써서 수익과 비용, 개별적인 수익과 비용을 판별해서 경영성과 15,500원을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 거래적금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거래적금법은 개별적인 거래에서 자본이 증가한 거래를 수익, 개별적인 거래에서 비용이 증가한 거래를, 아, 그 자본이 감소한 거래를 비용, 이렇게 이름 붙인다. 다만 그 수익과 비용 안에는 세부적인 항목들의 이렇게 이름이 쓰여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 수익 안에 매출액, 뭐 이자 수익, 뭐 예, 유형상 처분이익, 막 이런 항목들이 쓰일 수 있는데 어쨌든 자본이 증가한 것은 수익. 비용 안에도 광고비, 급여,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자 비용, 예, 이런 임차료 이러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자본이 증가한 것은 비용. 이렇게 해서 개별적인 거래별로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게 바로 거래 접근법이다. 그래서 경영성과를 추구하는 게 거래 접근법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에 거래 접근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수익,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비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익과 비용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그러니까 예, 거래 접근법에 따라서 이 수익과 비용을 별도로 숨기는 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그냥 손익계산서예요. 손익계산서가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개별적인 수익과 개별적인 비용을 쭉 나열해서 작성한 게 바로 손익계산서다. 예, 손익계산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저희 뭐 재무제표 살펴보시면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회사가 번돈 얼마냐, 예, 수익 낸게 얼마냐, 그 수익을 쭉 이제 여러 가지 장부를 쭉쓴 거고, 그다음에 비용이 얼마냐, 이 비용들을 쭉 여러 가지 장부들을 이 비용의 양식의 그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쭉 나열한 게 바로 손익계산서다. 예, 손익계산서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손익이라는 것은,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인데, 그 경영성과라는 것은 자본거래, 손익거래, 예, 손익거래에 의한 자본의 증감액을 자본의 증가는 수익, 자본의 감소는 비용이라는 별도의 그 발생 원인별로 분석을 해서 표로 만든 게 바로 이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손익계산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21페이지에 자, 가로 3번에 손익계산서의 기본 요소 나와 있네요. 자, 손익계산서의 기본 요소. 자, 가로 1번에 수익과 비용은 저희가 방금 전에 봤었던 그 거래 접근법에 따른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를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예. 잠깐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그 수익과 비용의 두 번째 문단에 맨 마지막 탯줄에 보시면은 마감되어야 된다. 예, 대체 마감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마감은 동그라미 쳐주시고 좀그 저희 다음 시간에 2장에서 그 마감이 뭔지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감 그 동그라미 좀 쳐놓으시고요. 네, 가로 2번에 단기 순이익과 기타 포괄 순이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경영성과를 측정해서 자본이 총 증감액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총 포괄 순이익이라고 불러요. 총 포괄 순이익. 총 포괄 순이익 이렇게 불러요. 즉 회사에서 손익 거래에서 벌어들인 자본의 증가. 회사에서 정말 번 돈. 그래서 벌어들인 경영성과. 이 경영성과 전체를 저희가 총포괄손익이라고 불러요. 총포괄손익. 자, 총포괄손익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총포괄손익은 저희가 두 가지로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로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 단기순이익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기타포괄손익. 자, 이것은 수익과 비용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 수익과 비용은 이 단기 순이익에서도 수익과 비용이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타 포괄 순이익에서도 수익과 비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즉, 수익과 비용은 증가했냐, 감소했냐, 그 증가 감소의 뭐냐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이게 단기 순이익과 기타 포괄 순이익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이 달라지지 않아요? 예, 수익과 비용은 이 단기 순이익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포괄 순이익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증가 감소 둘다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럼 단기 순이익과 기타 포괄 순이익 왜 나눈 얘기에 다른 점이 뭐냐? 자,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단기 순이익은 실현된 손익을 말해요. 실현된 손익. 근데 기타 포괄 손익은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된 손익을 저희가 기타 포괄 손익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두 개의 차이점 뭐냐? 자, 간단하게 주식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주식 아니 비트코인. 요즘 뭐 비트코인이 이제 별로 이제 세간의 관심 별로 안 받지만 뭐 한때는 비트코인 엄청났었죠. 비트코인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저 비트코인. 자, 제가 비트코인 샀어요. 예, 비트코인 뭐 100만 원대 사가지고 2,400만 원이 됐어요. 마니아 같은 2,400만 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사서 2,400만 원이 됐는데, 근데 그 100만 원짜리 비트코인을 사서 내가 2,400만 원이 된그 비트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 비트코인 하나당 2,000만 원씩 이익을 봤다라고 해서 그 이익이 실현된 것이라고 볼수 있냐? 아니에요. 제가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랐다고 해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 비트코인을 모르는 사람 보기에는 쟤는 그냥 뭐 예,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있네.
비트코인이라는 그 뭔가 전자화폐 그냥 하나 들고 있네. 그냥 1비트코인 똑같이 들고 있네라고 해서 똑같은 1비트코인만 그냥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태예요. 즉, 그 비트코인이라는 그 자산의 가치가 증감한 것은 실현된 이익이 아니에요. 실현된 이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다르게 생각하면 그 비트코인의 가치가 2,400만 원이었다가 다시 80만 원으로 곤두박질 친다. 그럼 저의 이익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예, 다시 이익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즉, 실현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란 자산의 가치가 증가만, 어떠한 특정 자산의 회사 내부에 있는 자산의 가치가 그냥 증감만 하는 것은, 그래서 자산의 가치가 증가해서 이익이 나고 자산의 가치가 감소해서 손실이 나는 것은 실현된 이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어느 경우에 실현이 된 거냐? 어떤 경우에 실현이 되냐면 자산의 가치가 그렇게 비트코인의 가치가 2,400원이 되었을 때 걔를 돈 벌고 팔아요. 예, 그 비트코인을 팔면서 다른 자산으로 제가 뭔가를 받아요. 그럼 이제 그 자산에 관련돼 있는 자산의 가치 증가에 대한 이익이 실현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현. 실현됐다라는 이게 실현됐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조금 이제 회계적으로도 애매모호한데 이 실현됐다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떠한 자산이나 부채가 실제로 회사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그래서 다른 자산의 부채가 들어오는 거 또는 다른 자산의 부채가 나가는 거 그래서 자산 부채의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실현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만 있었다 근데 그 비트코인이 막 자산의 가치가 증감했다 그러한 자산의 가치가 증감했는데 예, 제가 아직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만 있다. 가만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의 가치의 증감은 실현된 게 아니에요. 미실현된 거예요. 그러한 그 손익을 저희 기타포가 손익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현됐다는 것은 실제로 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그 자산을 갖다 파는 거, 돈 받고 파는 거. 그럼 실제 제가 이제 돈을 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의 이익, 비트코인의 자산의 가치가 증가해서 발생한 이익이 실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 포괄 총포괄 손익을 회사가 벌어들인 경영성과를 실현된 이익인 당기순이익과 그다음 미실현된 이익인 기타 포괄 손익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실제 시험지에서 계산해봐라 이런 건안 나오고 그 개념적으로 예 이론적으로 이게 어떠한 개념인지에 대해서 아마 물어보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단어들은 좀 익혀주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 손익계산서의 구성 요소까지 쭉 살펴보셨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연습 문제는 저희 한번 풀어보시길 바래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쭉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공부하는 겸 해서 풀어보시면 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 2장의 회계 수단 과정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